축복인사 나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하자면 구제, 남을 도와주고 하는 봉사를 너의 의를 위해서 행하지 말라, 네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과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금식도 남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는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미 이 사람들은 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지 말라. 이것은 기도받는 대상이 그 말을 안 들어주거나 이해 못했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이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 말은 뭐 아무도 교회 나오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 말이 아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자기 자신이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오래된 이 증거를 가지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용도요 사람 앞에 듣기 좋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건 이제 잘못된 기도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하기 이전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신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뭘 위해서 기도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를 가르쳐주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기도할 내용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이 사람들은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 감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heaven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자기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 뭐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전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아는 그 땅의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한 것, 또 원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땅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땅의 것, 내게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 조직에 든든히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필요한 그것을 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왜 기도할까요? 본인이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땅에서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염원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나 관계없이 본인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뭐 이 108번 기도를 한다든지, 염주를 돌린다든지, 묵주를 돌린다든지,
어떤 방식을 취해서 그분께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는 중노동이라고까지 합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참고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 기도라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한 세 번 정도 주님이 기도하러 홀로 갔는데 그 사이에 두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기도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 힘 믿고 나는 기도 안 되는 게 정상이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어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다시 말하자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원하는데 육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굳이 기도를 한다면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제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이루신 이후에 비로소 이 제자들이 올바른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는 기도가 안 돼요.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 아직 십자가 복음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나는 산자가 이제 생명으로 산자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들어 아바 아버지라 하는 이걸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뭐죠?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율법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 이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억지로 죽기 싫어서 억지로 재앙을 받을까 싶어 억지로 떨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종교는 뭐죠?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떱니다. 무서워합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인간으로 오셔서 아버지, 아버지로 부르셨던 이 아버지란 단어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양자의 영을 부어줘서 우리를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그제서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첫 단어 구절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란 단어를 못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영열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제서야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제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에서요, 아버지란 단어를 쓰는 걸 보세요. 뭐 문선명이 뭐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문선명을 보고. 절대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제서야 아빠, 아버지라고. 왜냐하면 이제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 커뮤니티 단위, 우리라는 단위에 나의 아버지 하면 좀 독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 하면 뭐죠? 다른 사람 아버지는 아니다는 소리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이 온 모든 교회의 우리의 아버지. 자,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셨단 말은 하늘 보호자, 하늘 보호자에서 통치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움직이시며 지금도 만물을 그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단어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버지 마귀, 절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불러내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권세의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 종의 영, 그 아버지의 영, 그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인생에 두려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기도의 패턴이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사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시냐? 하늘 보호자의 계심에서 만물을 그로부터 나왔고,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를 통하여 나오게 되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게 되는 모든 만물, 그걸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는 연불하는 거예요. 연불, 쉽게 말하면 그거는 종교에서 하는 연불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입으로 계속 하는 거 연불입니다.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종교화돼가지고 연불하는 거예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라는 이름, 모든 것은 요 이름을 그 대변합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이름이에요. 이름,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별된 이름,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나머지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의 신들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들은 거룩한 게 아니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 것이고 땅의 것이고 지극히 인간 본연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 단체를 위한 이런 기도를 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를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기도를 몰라요. 기도를 하면 그냥 자기가 그냥 기도하면 기도하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네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통치 속에, 그 계획 속에,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 라고 할 때 기도가 뭔가 잘못됐다는 말은 복음이 지금 뭔가 아주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이전에 양자의 영이 오기 전까지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내시고 증거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완전한 복음이 어떻게 이해하고 체험되는가에 따라 기도가 패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패턴이 예수님 가르친 기도의 패턴대로 돌아가는 은혜가 임했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산업과 가정과 학업 개인 속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럼 뭔가 지금 이 시대에 기도는 많이 하고 또 금식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죠. 아, 대상 알바 없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해줘야 돼 하면서 굶어가면서 끝까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기에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죠? 땅의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에 보니까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보호자에 계신 그를 바라보라. 하늘에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를 바라보라. 그 말은 뭐죠? 거기서 하는 모든 것에 인도를 받고 그 역사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게 기도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 보호자에서 지금도 우주 만물, 특별히 인간의 역사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 인정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게 되면은 일어난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통치하는 그 통치가 내 인생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내 왕국을 만들어가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중요한 신앙 고백이면서도 신앙의 잣대요, 기준이요.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신앙에 어느 정도 돼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초대교회 복음 속에 속해 있는가를 금방 구별이 됩니다. 기도를 시켜보면 이 사람이 지금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 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인가. 아, 이 사람은 보나마나 삶이 힘들겠구나. 왜냐? 종교에 빠지기 때문에 수고 무거운 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기도를 눈물 흘리며 하는, 안 해도 되는 것을 눈물 흘리며 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아버지 어머니를 믿으면 될 텐데 안 믿어져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줄 거지, 사줄 거지, 또 사줄 거지.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믿어지면은 말 안 해도 돼요. 말 안 해도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종교를 택할 겁니까? 복음을 택할 겁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복음 없으면 종교 속에 계속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속 종교 속에서 발버둥 치게 돼 있습니다. 치면 칠수록 마음에 화평은 없고 무거운 짐만 계속 지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왜냐? 이게 인생이 탄식스럽거든. 이게 되는 것도 없고 또 뭐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팔자가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거야. 이게 세상 나가면 힘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데 그거는 절대 입에서 안 나와. 지 나라를 이루려고 세상 나가서 움직이는 거야. 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안에 통치되도록,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도록. 그럴 때 뭐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복음 없이 만들어 놓은 그 분위기, 사상이 있어요. 사상. 우리 가족은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헤어질 땐 헤어져야 돼요. 우리 가족은 의리다. 예, 의리 안 지켜지거든요. 예, 지 불리하면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거 깨버리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가정,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우리의 단체, 우리의 조직, 우리의 국가, 그걸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기도할 게 없는데요. 왜냐하면 다 끝났는데, 복음에 다 끝났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자기 복음이죠. 자기 복음. 자기 복음입니다. 그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 빡시게 하다가 이제는 복음에서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네.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데 그 기도가 안 나오죠. 이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오기 전까지는 올바른 기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지 않고 기도하라면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교회만 오래 다녔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껏 기도해봤자 불교에서, 종교에서 하는 기도밖에 안 돼요. 열심히 거품물고 하는 기도인데 결국 땅일 것입니다. 그거 안 해도 되는 것. 하기만 마귀의 자녀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안다는 것이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인생이 더 안전한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인생을 내가 붙잡고 있다? 사실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누가 메시지 줬습니까? 마귀가 메시지 준 거예요. 그 메시지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 붙잡게 되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간다. 이제는 내가 내 나라를 이루면서 내 꿈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마귀가 메시지를 심는 순간, 그걸 붙잡는 순간 하나님 영에서 떠나버려.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고 사망이 오고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를 낳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붙잡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왔던 체질이 남아있어. 내가 내 자신을 붙잡는 거예요. 낳아야 돼요, 여러분. 낳아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건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미 완료됐어요. 완료. 이미 하늘에서 뜻이 이미 완료됐어요. 정해졌어요, 이미. 이미 정해졌어요. 이 정해진 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잖아요. 이미 그거는 정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플랜이 가동되도록 내가 그 찾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문제 사건이 오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돼서 움직이니까 어떡합니까? 문제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 내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뭐죠? 야,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문제 오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체험이 안 돼서 그래요. 아직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돼서 그래요. 계속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무시하는 거죠.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문제 오니까 문제 아닌 것은 어떡합니까? 그냥 쉽게 지나가요. 왜?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올 때는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 떨어요. 아니, 나는 신앙생활 하면은 문제 사건 이거 없어야 되는데 왜 내게 계속 어려운 게 옵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의 플랜에, 내 인생 플랜 가동 안에 조금 필요한 존재지, 그건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도움되는 액세서리 종교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빨리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꿀 수 있도록,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 그 문제가 없었다면 당신은 절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지.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뜻이 뭐며,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그 부모 아래 태어난 하나님의 뜻이 뭐며,
내가 여기에 임해놓은 하나님 뜻이 뭐며, 내가 이 땅에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뭐며, 이것이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이 플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막 하는 것은 하나님의 룰이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지금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플랜을 찾는 거예요. 땅에서 찾는 거예요. 가정에 풀리지 않는 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날 때부터, 애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요, 하늘에서 이미 구원사역을 이미 계획 끝냈어요. 마스터 플랜을 끝내놓고 시간표를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믿는 자들을 영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구원을 받았으면 빨리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플랜이 가동이 끝나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이 나온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한 내 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탤런트, 탤런트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부터 준 거예요.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이 지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가 이 사회 국가 유지할 수 있도록 탤런트를 줬는데, 이것이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시냐, 이 차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탤런트를 줘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 내가 이 땅에 호흡해야 되는 이유, 전부 다 뭐죠? 구원사역,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 이거는요, 마귀의 자녀 아바 아버지의 영이 들어오신 사람이 아니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4장 15절에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돈 없으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있는 단점이 남한테 폭로되면 나 망할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을 저 꽁꽁 자기를 숨겨요. 가정에서 다 드러나는데 밖에 나가서 계속 숨겨요. 왜냐? 드러나면 내가 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계속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내 이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계속 두려워요. 왜냐?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도를 올바르게 모르면 우리는 쓸데없는 데 인생을 끌려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일평생 끌려 사네요. 계속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해요.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마귀에 속해서 종로를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이게 드러나면은 나를 어떻게, 내가 망하지 않을까 계속 불안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자기를 포장해요. 포장해서요, 베일에 쌓아서 안 드러내게, 오픈되면 난 죽는다고 생각해요. 내 명예가 실추되고,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안 들어오면요, 자기 연약함을 감춥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할까요?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합니다. 나중에 중요한 순간마다 끄잡으네요. 너 이거 폭로시킨다? 그럼 뭡니까? 사탄 말 듣거든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사탄의 말 들어요. 또 주기적으로 너 이거 폭로시킨다? 또요? 그거 잡혀가지고요. 폭로되면 자기가 죽을까 싶고 망할까 싶어서,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이미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사회적인 명성,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이게 알려지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든지 말든지, 애들 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이래버리면 마귀가 뭐죠? 더 이상 사용을 못해요. 오늘부터 가면을 벗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되지만
자꾸 자기를 포장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드러날까 싶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이건 마귀에 끌려다니는 그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도 용납이 되는데 왜냐?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서 드러내고 그 이해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연약하면 눌러 죽여요. 그러니까요 강한 척 하는 거예요. 강자만 살아나는 게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세다 하면서요 고함부터 질러요. 고함부터 그 약하다는 증거거든요. 쎄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돈 많아 보세요. 옷 아무렇게 입어도 돼요.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포장을 해야 돼요. 더 멋있게. 물론 뭐 돈 많은 사람도 하지만 예? 더 멋있게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집에 가보면 개판이에요. 개판이에요. 없는 돈 빌려가지고 차를 뽑아서 왜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감춰야 돼요. 그래야 이 내 외면을 보고 사람을 인정해줘서 이 각 껍데기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 되지 마라. 외식이 뭡니까? 가면을 쓰는 거예요. 연극하는 사람이 자기 원래 자기 있잖아요. 근데 배역을 맡아서 가면을 써서 연극하잖아요. 그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다면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안 봐줘요. 여러분 혼자 그냥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의 중심이 돼서 자꾸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그게 자꾸 인생 중심을 자기 중심 세계로 모든 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신병 특징이 뭡니까? 저 사람 뭐 FBI가 나를 잡으러 온다. 뭐 니한테 관심이 없어 FBI는. 그 지극히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지만 똑똑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스튜피드한데 나만 똑똑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똑똑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지. 정신병입니다. 왜 정신병이 됐을까요?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다 보니까 정신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의 영에 잡혀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 속에 있는 자아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이 정신세계가 복음 중심으로 바뀔 때 이때부터 뭐죠? 정신세계가 바뀌기 시작하고 내 내적인 세계가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세계 속으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수레바퀴 움직이는 그 패턴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게 되는 그제는 뭐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패턴 속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귀가 그걸 속이고 이용한다는 거죠. 특징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문제 오면 왜 두려워할 겁니까? 하나님 뜻을 찾으라고 했지 언제 내 인생이 중심이 되는 이 패턴을 바꾸는 기회죠. 하나님 계획이 뭐냐? 빨리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면 뭡니까? 더 이상 이게 내 게 아닌데 그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건데 그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문제 와도 그냥 덜덜한 거예요. 왜냐? 뭐 노예로 끌려갔는데 순간은 체질이 있어서 좀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 보인다고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고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으로 볼 때 아무리 없이 보여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거는 뭐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안에 들어서 그걸 인정하게 될 때 그제서야 신앙생활이 올바른 시작이 된다. 그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죠. 자,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양식은 두 가지가 있죠.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일용할 양식. 왜 하루를 달라 합니까? 내일은 니들 거 아니에요. 오늘, 내일 돼도 오늘. 그건 뭐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필요한 양식. 두 번째, 또 양식은 너희들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너희에게 준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너에게 생명을 준다. 생명의 말씀을 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너의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이걸 매일마다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말씀과 이 피를 매일 먹는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 매일마다 필요한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은 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매일 하면 시간이 뭐 거의 다 가버리면 예배 말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어떤 데는 네 번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데는 매주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때는 뭐 가보니까 필리핀에서도 가봤는데 매 갈 때 주마다 성찬식을 해요. 거기는 목사가 없어요. 그 브라들 철치라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매 설교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하면서 이제 자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문제가 뭐죠? 조건부라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죄를 용서했던 것이 전제로 들어가죠. 십자가가 전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신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을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짓는 자범죄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과 소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와 다투고 와보세요. 예배가 되는가? 안 돼요. 성령이 그것을 화해하도록 먼저 화해하도록 계속 요구쳐요. 그런데 그게 안 따라가면 예배 자체가 안 돼요. 성령이 말씀을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과 벌써 이 다툼이 오거나 벌써요 사람 관계가 안 틀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죠? 속이 거북해요. 속이 불안해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빛을 탕감해 줬는데 100데날로니온의 빛 진자에게 네 가서 맥살 잡고 내 돈 내놔라. 네가 그거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너는 일평생 벌어도 너는 탕감할 수 없는 빛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이 말은 뭐죠? 원죄, 조상죄, 자범죄까지 내가 모든 것을 네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옆 사람이 너에게 죄를 짓는 것 그걸 용서 못하고 빛을 내놔라. 맥살을 잡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는 하나님하고 안 맞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용서의 의미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 지금까지 앞에 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는 나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마지막 한 가지를 압축시키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요 마지막 한 가지 압축시키는 계명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다 그 인간들 볼 때요 이 원한을 간다 그건 틀린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건 복음 속에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 열심으로 그냥 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지 혼자 많이 기도했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에게 빚진 자 너에게 악을 행한 자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악한 것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마지막 기회를 왜 안 했냐? 네 원수를 사랑하라 왜 안 했냐? 그 전에 했던 거하고 보복하지 말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 겁니다. 똑같습니다. 네게 원수같이 행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원수같이 행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뿌려놓은 그것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이죠. 그냥 죄는 싸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넣어서
터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게 복된 자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람 관계의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전부 다 사람 관계에 걸려들어서 누구한테 시험 받았다는, 시험은 자기 욕심이 잉태해 나온 거예요. 예,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시험 들었다 그래요. 예, 그 시험 단어, 교회 오면 말이죠, 시험 들었다 그래요. 밖에 나가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저 새끼가 나한테 그랬다. 교회 오면 뭐죠? 용어가 바뀌어요. 저 사람은 시험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용어로 싹 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변화, 이 사람은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 아니고 템테이션, 템테이션. 템테이션 누가 줘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템테이션 어떻게 줍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 템테이션을 줬죠. 그리고 뭐죠? 창세기 3장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템테이션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빠지지 않도록 마귀는 실수 없이 너희들을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이거 내가 하나님처럼 바뀌는 순간 모든 문제가 오기 때문에, 모든 악 속에 빠지기 때문에 이 걸리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냐? 우리는 항상 사단의 24시간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 우리를 끌어갈 수 없죠. 이제는 뭐죠? 거짓말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유혹을 해요. 유혹을. 그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뭐죠? 늘 의식하고 있어라. 기도할 때 이 의식을 늘 해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템테이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여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죠,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동이 시작돼요. 모든 악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서 모든 것이 뭐죠? 하늘의 플랜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땅의 플랜으로, 내 인생의 플랜으로 작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덫에 걸리던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뭘 몸부림쳐도 이미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당연하죠. 그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이 하늘의 것을 당연히 그 부분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도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신앙 체계, 우리가 받을 모든 응답,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모든 것이 여기 안에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똑똑 동일한 내용을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기도를 중간에 넣어놨어요.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산상수훈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그 가르침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죠. 뭐 기도를 똑바로 가르쳐 줘야 돼. 네가 경험했던 거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진짜 복이 뭐냐?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라는 거. 아니면 어떡합니까? 땅의 것이 복인 줄 알고 신앙생활 처음부터 틀린 길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복이 뭔지를. 이 복받은 자가 빛과 소금으로 이제는 감당해야 되는데 계속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분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자, 음란하지 말라, 이 의미를 올바르게 가르쳐주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내가 응답받고 내가 되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똑같이 가르쳐주라. 언제까지?
주님 재림 올 때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 초대교회에 어떤 기도를 했냐?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버렸어요. 왜냐?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땅의 것은 이제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땅의 것이 시간표대로 응답을 주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냐? 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사탄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현장에 임하도록.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의 임할까지 기도해라. 그 이 기도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기도 주님이 이 기도가 이해된 이때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려 해도 기도 안 돼. 육의 몸을 가지고 아무래도 기도 안 돼요. 그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고 아직 내 육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가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해봤자 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말하지 말라 해도 이제는 아버지 어떤 사람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또 여러분 현장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올바른 응답 속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635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을 주기도송이라는 것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